최씨 가정의 할머니하고 신씨 가정의 할머니가 내 손에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안 오게 생겼어. 답답하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의뢰하신 내용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10년 전에 이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 무속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냥 이제 아이들 아빠가 일방적인 어떤 가출로 그냥 연락 두절이 아예 그냥 되어 버렸고, 전 수억의 빚과 이제 20개월 되고 3학년 됐던 아들 둘하고 그냥 탁 남겨진 상황이어서 어떻게 산다고 10년을 버텼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언니도 도와준다고 신을 받은 건데 제가 언니가 걱정이 돼서 항상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면 선생님들이 직위를 느끼시잖아요. 직위를 느껴서 언니를 했다. 네 아빠가 들어와서 너네 조상이 널 죽이려고 들어와서 이렇다. 어느 날 밤에 여기 몸이 들어있고 여기 깨져있고 제일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떤 구슬 잡았는데 그 손님 지기가 있어서 콧발을 가고 제 상식으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저희 엄마가 딸을 먼저 한 명을 잃었잖아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저 큰딸도 앞세우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언니를 떼놓으러 갈 당시에 제 몸 상태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 대문 앞에 세 발짝 나가면 토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런데도 일단은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건져 와놓고 내가 이 놔버리더라도 그건 데려다 놓고 그래야겠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죠. 이제 자극의 장면이에요. 아, 2년. 예전이랑 똑같은 습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났고, 난 아이들이랑 사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저 치다거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랄까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근데 그 선생님들도 항상 수진 데려와. 수진 있어야지. 수진이는 저만 찾으시고 언니한테 가기 전에 항상 저한테 딱 먼저 와서 신에서는 너를 더 예뻐해서 널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더 점점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빌고 이렇게 조금 이제 요만큼은 나아졌나 이러면 또 다른 바닥이 있고, 이제 여러 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버텼다고 치면 이제 지금 잘 이렇게 번쩍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안아서 이러다가 진짜 솔직한 심정 다 놔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안 좋게 불행하게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저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거면 어떡하나. 정말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제가 진짜 어떻게 빌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 여러 선생님 말처럼 받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제대로 지키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속 시원히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참 힘들게 산다, 사주팔자에. 뭐 신기는 있으나 불리지도 못하는 신기 가지고 언니나 니나 지져먹고 감고 디비먹고 그렇다고 너 언니가 신받았다고 해서 너 언니가 잘 불려먹나? 어, 니도 신받으면 너 언니처럼 그래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니가 보니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잘 붙는다. 잘 타고 잘 섞인다고. 그러니까 그 영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너는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내버. 어, 신 받으면 개또라이 돼. 너 언니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애기들? 네, 큰애 방. 어. 운동해? 네. 누가, 큰아들이 그런다. 누가 다쳤나? 신체 고력줄이 자꾸 들어오는데. 애기들이 가려워서 관절이 생겨서 힘이 들어요. 지금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이제 심리적인 어떤 치료 올해 초에 큰아들이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 돼서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저기 거실에서 막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막. 큰아들이 작년 고등학교 입학식 날 학폭을 당해서 이렇게 좀 많이 네 군데가 얼굴이 다 부러지고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그 때린 애가 눈이 돌아서 학교 복도에서 피바다가 되게 입학 첫날 몰라. 그래 응. 여기 들어오니까 그랬어. 신체 불온수, 장애수가 자꾸 들어와. 애들은 문제없어. 네가 문제지. 내가 예민한, 엄청 예민하고 그런 신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목을 자꾸 시키는 거야. 우리 큰애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아 내가 어디 가서 점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내가 제자를 안 해서 벌어받는 건가? 얘가 아프면 뭐 하는 건가? 혼자 이 안에서 점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 공급해줘야 되는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는 네 사주팔자가 신감은 아니야. 업감이야. 그리고 공덕 많이 드리고 닦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친정여래에서부터 절에 불사에 가고 절에 기일을 해갖고 지금 독승불사 조상이 이렇게 네. 오다 보니까 삼촌 모시고 어. 그래서 너의 친정여래에서 누군가가 이 신을 건드렸거나 신당을 모시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기를 했거나 네. 부처님 주력주를 갖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든 뭘 하든 경을 잃든 지랄 연병을 하는 사람이 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을 계속 타고 신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박아 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툭툭. 근데 너가 혼자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집에 시집을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신감이 있는 집이야. 신랑 집은. 네. 가살성주라고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아. 공덕삼차를 많이 드렸던 네. 조모 때, 네. 증조 때 네. 있어. 근데 네. 너 시어머니 쪽이 안 했단 말이야. 안 하다 보니까 산소 산바람이 제일 많이 났고 조상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네. 십자가 예배당. 그걸 다니면서부터 파살이 또 어디로 가는 이쪽으로 다 가는 거라. 조상이 네. 앉을 때 설 데가 없으니까 너한테 다 이렇게 기립종으로 몰리는 거라.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신랑도 가물기가 있는데다가 네. 아들 둘이 낳았잖아. 아들 둘이 낳았는데 이 아들 둘에 대한 파살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 니하고 티격줄이 계속 났다고 네. 싸움질이. 그래서 너희 신랑이 자꾸 보이는 거야. 술, 노름,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자 이걸로 돌아서 니한테 집에 와서 계속 하는 거라. 어? 제가 그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집을 나가던 날 그 제가 장사하고 있던 그 가게를 이제
다 폭력이 폭발을 한 거죠. 폭력? 네, 폭력이. 가게를 다 부수고. 누가? 애들 아빠가 이제 마지막 날 집을 나갈 때. 그날 그렇게 나가고 딱 연락했죠. 폭력으로? 네. 폭력으로 시팔 조팔 수채가지고 새끼들 죽이니 살리니. 신랑 성씨가 뭐지? 최요. 최씨 집안에 네. 네 신랑이 그렇게 돌기 전에 네. 니하고 이혼하기 2, 3년 전에 네. 집안에 상문이 났었다. 큰애 낳고 돌이 안 됐을 때 집에 누가 사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여튼 혼자 상가집을 갔다 왔었거든요. 어쨌든 남자다. 네, 남자. 맞지? 네, 응. 네, 남자 맞아. 혼신이 너 신한테 딱 붙으면서 네. 그때부터 이렇게 빡이 쳤는 거야. 네. 더 빡이 치는 거야. 더 니를 목을 조르고 더 막 하고 어떤 데는 막 칼 들이다 대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다음 니를 엄청 의심을 많이 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시발년 개 같으면 벗어봐라 하고 성적으로 억수로 치욕을 주고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줬을 거야. 굉장했다. 몰라 내가 여기 딱 들어서니까 그랬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친정열에 네. 친정 쪽에도 이런 칼부림이 났다. 타살같이 가고 자살같이 가고 누가 너희 집에 너희 형제간 중에 신을 건드렸노? 신언니. 그래. 신의 혈기의 뿌리를 잘못 건드려서 너가 언니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이 집 벌을 받는 거야. 벌 받으면서 너희 신랑이 너무 돌고 언니네 집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너희 집에도 폭력이 일어났다. 언니도 신받고 폭력을 많이 당했고. 아버지 형제 자 중에 청춘에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종교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너희 엄마 네. 외가에 외삼촌 자, 외할아버지 자, 네. 이쪽에서 전부 다 그랬어. 그렇게 죽고 보니, 그 줄이 언니가 신이라 모셔놓고 있으니까, 지금 사돈이잖아. 사돈 집 쪽에서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신랑을 세우고, 이쪽은 언니를 세우고, 치겠다. 태송도 했어요. 그래, 태송을 했는데 그것도 포기 못 한다. 귀신한테 코가 딱 걸려가지고 한다 했다가 네. 만들었다가 엎었다가 다시 또 한다 했다가 끌려다니고 이 아이들 둘이 이제는 성군으로 크는 애들이야. 이 아이들이 컸을 때 특히 큰 애 만만치 않거든. 이 큰 애가 크면은 지가부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큰 애하고 지가부지하고 칼부림 딱딱 생겼는 거야. 또 부모를 찌를 수도 있고 불안해요. 그래서 칼부림 딱 나게 생겼어. 이 집 전체가 지금 아사리 판이 된 거야. 어떻게? 조상들이 앞을 서서 그 벌전을 가지고 서로 이겨보겠다고 티격주를 놓으니까 1차 예차를 스님 봤을 때는 이렇다. 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거 부모나 조상이 잘못한 그 기운을 저의 사주의 원궁에 살을 맞아서 저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스님 예차를 해서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고는 관계부터 신 오질 않네. 감사합니다. 신시 명단 판단 내자 들어서네. 아이가 술을 처먹고 개 같은 집만 골라서 온다. 네 집에 개고기 누가 다 있어? 개고기 먹었어. 애들 아빠가 오늘날에 개고기 영상, 개고기 벌장, 개고기 부장. 어? 아이가 개를 잡아 먹을 때
저기 집에 기르던 개도 잡아먹고. 그러니 자기가 낳는 지 새끼도 못 알아본다 지금. 어? 오늘날에 저 개새끼가 완전히 너희 신랑이 술 한잔 먹고 눈이 돌면 개같은 눈이고. 어? 내가 너희 신랑한테 와 있는데 네가 임신을 하니 내가 눈이 돌 수밖에. 배 때리고 낳지 말라 하고 미친 척하고 이게 신이냐 아니냐에 답이냐고 지금. 개고기 영산이다. 임신해서 너무 그때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 네,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힘들고. 왜? 그 강아지도 임신한 개를 잡아먹고 나니까 영산에 탁 걸리고 삼신에 장문하고 크로스가 딱 되니 네 그 신랑이 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새끼여도 내 새끼 안 갖고. 여기에도 할머니가 자식을 못 낳은 할머니가 있고 자식을 낳은 할머니가 있거든. 네. 맞잖아. 네. 그래서 못 낳는 무자 할매 여기 와서 딱 붙어서 내가 자식을 못 낳았는데 이 아가 알을 가졌는데 어떠만한 애긴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눈물 짓게 하고 저쪽에 채씨 가정에서 개 영산에 걸려서 성문에 걸려서 발로 이 배를 막 들고 차고. 아니야? 맞아. 애 떨어지라고. 임신했을 때부터 그랬어.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죽어지고 자고. 그래서 네 애 잘못될까봐 날 새면 병원 가고 혹시나 싶어가 병원에 수시로 가지 않았나? 네. 사실은 그때 뭐 슬프다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게 내 새끼들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냥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뭐 원망을 하고 뭐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냥 제가 딱 하나 제 그릇은 이렇게 간장 둥지만 한데 제 복에 넘치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제 복에 저는 저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별로 뭐 여태까지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애를 포기할 수 없고 너무나 이 애가 소중했고 네. 이 얼마나 귀중한 새끼인데. 그래서 네가 보따리 쌌다가 풀었을 때는 그래 조금만 참자 참으면 괜찮겠지 놓고 나면 괜찮을 거야 절 들 거야 하고 네. 이 아이가 참았다 이 말이다. 그때부터 신씨 할머니 와가지고 저래 앞을 서가지고 예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니 이 아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무슨 정신으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너희 신랑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러 가니까 신이네 아니네 그랬을 거고. 네. 그러니 네. 오늘은 낚아줄 타이니 네. 그리 알아 진짜 그래. 감사합니다. 채씨 가정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 하면 상문에 부장이 세 개가 딱 들어오면서 너희 신랑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너희 신랑을 장애를 입힐 수도 없고 병실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깜빵에 보낼 수 없으니 너보고 알아보라고 그때부터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 채씨 네. 가정에서 네. 오늘날 채씨 가정에 조부열의 예. 할아버지 앞을 서시고 정조열의 할아버지 예. 타살같이 내가 가고 근데 이 조부 할아버지 술이 한 잔 됐다. 여보세요. 앉아봐라. 예. 씨파 뭐가 불만이고. 내가 할배로 보이는 너희 신랑한테 간 지가 언젠데 내가. 야! 야! 네. 네가 아무도 해서 내가 내 손자 한테 가서 니한테 맨날 술 먹고 꼬장을 치겠다. 그게 내다. 조부 할아버지 앞을 서시고 네. 정조열의 할아버지 타살같이 가고 니한테 그만 한번 알아봐 달라는데. 어? 술 한잔 먹고 미친 게 짓도 내가 하게 되고 주먹질도 내가 하고 아들 깨워봐라.
아들 깨워봐라. 어. 와, 아버지가 왔는데. 어? 야! 이봐. 내가 그래 신랑? 어? 끔찍해요. 왜? 내가 그래 신랑? 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 끔찍해요. 어? 이제 가세요. 뭘 끔찍해. 씨발 진짜. 아. 이제 풀고 가세요. 겁나. 풀고 가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네가 오란다고 조상이 오고 싶어. 가란다고 가나. 무서워서. 어. 내가 우리 손자 따라오는데 네가 와. 빨리 알아봤으면 잘못했습니다. 아, 믿을라 하면 신씨가 저기 최씨 가정이 조상을 위해 주든가 최씨 가정이 신을 위해 주든가 이놈의 신발마. 신쟁이 지방으로 드나들씨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 신받았는데 뭐 짜라고 신씨가. 몰랐습니다. 너는 시집 왔는데 이 집에 출가 외인 아이가? 신씨 지킬 사람이 네밖에 없나? 뭐가 그래 억울한데? 어? 지금 네 달라는 아들 다 죽겠다. 왜? 네, 지금부터 잘 알고 빌고 살겠습니다. 그래, 최씨 가정에 증조 네. 할아버지하고 조부 할아버지가 네. 개고기 먹고 남봉꾼으로 네. 그렇게 그 닦는 공로를 안 지키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할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네. 급살같이 어디 떨어져 죽었는지 네. 청춘에 새끼만 빼놓고 네. 그래 죽고 보니 네. 너무 억울해서 한이 아, 돼서 네. 너희 신랑한테 제일 먼저 왔고 네. 너희 신랑한테 네. 완력을 하고 술을 네. 먹으면 정신없게 하고 네. 설마체가 오면 아들 깨하라 하고 네. 아들한테 소리 네. 지르고 네. 네가 안 받아주면 네. 아들 때리고 네. 때리려면 네가 맞고 네를 네.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네. 너희 신랑한테 왔던 조상이라고만 해도 덜덜덜 떨리고 네. 숨을 못 쉬겠고 네. 머리가 아파 죽겠고 속이 시끄리고 어깨도 내려앉고 지금 그렇다. 네. 그래도 먼생이 저것도 내 새끼라고 네. 찾아더니 자아가 눈이 돌고 어? 씨발 새끼 장가 아프고 치 아프고 학교도 때리고 치 아픈다는 마음 딱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가 네. 건드리면 장가 아픈다 이라고. 저서 한 번 더 사고 치면 자 깜빡 납니다. 어, 살려주세요. 사람을 죽여서 깜빡 가는 것보다 싸워서라도 네. 시끄럽게 네. 되든가 네. 관제가 따라다니는 아이다. 네. 그래서 네가 불안불안하고 겁나고 네. 어디 있는가 문자 받아야 편하고 카톡이라도 네. 받아야 편하고 연락 안 되고 네. 그 줄을 상문에 주당에 걸린 것도 네. 개고기 염살에 걸린 것도 네. 조상 충살에 걸리고 네. 반살에 걸린 것도 네. 오늘은 닦아줄 터이 네. 그리야 나 진짜 따라한다. 네. 아이고 이거 한번 풀어보자 하니 3대 9년 만에 내가 오니 온 줄을 아나 간이 간 줄을 아나.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네 심장 두근두근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했던 거 다 닦아가고 저 아들 자석 피가 끓는다 지금. 앙심을 품던 마음 관사를 품던 마음 어? 그거를 또 한번 닦아주자 들었었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언니가 언제 신을 받았는데? 애들 아빠 10년. 네가 언니가 신 받기 전에 또 신을 받은 사람이 있다. 고모. 신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 고모. 어? 고모, 작은 고모. 네가 그 고모자도 신을 모신다고는 했었으나 네. 부처님 불법이었고 네. 지금 삼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여기 신의 혈맥을 지금 신의 벌전을 신씨 가정에는 다 건드린다. 네. 그래서 이 신씨 가정에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보고도 네. 신을 받으라고 하는데 네. 이 상갈래 사갈래 파살들이 다 퍼져가지고 네. 오늘날에는 네. 전부 다가 신이다 이름을 짓고 있다. 너가 네. 조카가 됐든 뭐가 됐든 너가 사주를 다 얹어놓고 네. 밀고 네. 맞잖아. 맞습니다. 시집갔는 인연조상, 네. 네. 장가갔는 전음조상, 인연조상을 네. 다 모아놓고 네. 아사리판을 해놓고 내 네. 염불하고 네. 추건하고 하다 보니까 조상들이 누울만 하면 일어나고 누울만 하면 일어나고 네. 서로 이 조상 저 조상 경계 없이 넘나들고 그러다 보니 너가 언니가 신을 받는다고 네. 잡지랄 하면서 신 받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그 일어났던 조상들이 싹 다 그쪽으로 가서 너가 언니가 삥이 틀리는 거야. 응? 또 한 가지 물어보자. 네. 너가 최씨 가정에는 또 누가 여자가 이렇게 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신받았던 언니랑 저랑 가운데 사이에. 언니 네, 저 바로 위에 언니 그래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새파랗게 죽으면 형제 일신이 와서 신이라 하니까 자기도 한번 낑겨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제일 나한테 와서 눈물 짓게 하고 서글프게 하고 두려우게 하고 신세한탄하게 하고 어쩌지 못하게 하고 니를 죽어볼까 살아볼까 하는데 저 자식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대로 내가 대감되고 내가 장군되고 내가 이 지금 너희 형제 이신하고 할매하고 그래서 너희 삼촌자한테 가고 너희 고모자 신당 차리는 데 가고 너희 언니 신당 차리는 데 가서 세 군데 가서 다 해가를 놓고 그래서 너희 신씨 가정에 언니자가 신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신의 고력으로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내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염불하라면 염불하라고 안 그러면 뚜껑 패고 그렇게 가서 네 언니가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 나물에 그 밥에 심요살이를 하고 있다. 네 언니가 그 신당을 차릴 때 이 여혼신이 앞을 제일 먼저 형제 일신이 앞을 서고 할머니가 앞을 서서 네 언니가 내 정신 넘지고 너의 정신으로 어디 바닷가고 산이고 들이고 사랑이고 기도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한다. 자기가 불합리한데도 왜 이 귀신이 빙의가 조상 가물의 빙의가 오다 보니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안다. 네 언니는 조상이 신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안다. 두렵고 저주 당할 것 같고 좀이라도 정신이 있는 네가 저거 미쳤다 하고 쳐다봐도 지는 미친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 너희 집에는 이렇게 다 신씨 가정에는 낱낱이 이렇게 다 묶여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신씨가 아사리판을 만들어서 온 가족들과 형제들과 다 따라다니면서 몸에 다 올라붙고 느낌 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영산바람에 조상바람은 다시 한 번 더 닦아보자 하신단다. 가자! 야, 신씨 가정은 예배당이라 할 수는 없지만 너희는 정확하게 무당을 이름을 지으면서도 딱 무당이 아니고 있지. 이상한 종교들을 그래 믿는다. 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고모도 했다가 그만뒀다 했고 고모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믿어. 그러니까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온갖 귀신을 다 찝쩍찝쩍거려가지고 그 줄이 누구한테 붙었냐면 너희한테 붙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좀 비슷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고모랑. 그래 고모랑 비슷하다고. 안 빌면 안 된다고.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절하고 완전 맹목적인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미쳤던 걸로 보인다고. 답답하다고. 그래 그런 종교의 줄이 파살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정신이 없고 때로는 너희 신랑을 치면 너희 신랑이 돌고 너를 치면 네가 돌고 이렇다. 그래서 저 아이도 치는 격이다. 그래서 그 줄을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가란다. 가자. 최씨 가정 옛날이라 그 애적이라 공들이던 가정이 분명하고 제석당에다가 불을 켜놓고 일곱을 칠성이라 불사 할머니 모셔놓고 용궁불사 모셔놓고 많이 많이 삼반불만 빌었던 가정이다. 이 가정에 공덕줄이 끊어지니 아무 캄캄이고 산 사람도 육회살이 들고 관청살이 들고 인신에 애병살 공회살이 들어서 일신을 다치거나 급살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조상으로서는 벌전이 계곡이 영산의 벌전이다. 산신의 벌전 묘탈 봐라. 묘를 이장해서 지금 위하지도 않고 전부 다 조상들이 풀뿌리에 나무뿌리에 갇혀있는 형국이고 동물들이 들어와서 다 해가를 친 경우다. 그래서 돌보지 않는 조상들이 원한이 생기고 몸에다가 다 칡뿌리니 흙뿌리니 동물뼈니
원한 가진 조상 증조 열의 조부 열의 앞을 서서 이 가족 명당에다가 이렇게 해가를 치자고 너의 사주 원궁에 맞게끔 떨어져서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이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산바람 묘탈바람도 있지만 상문의 주당에 조화화신에 싱크대, 그 다음 측간에 성주의 바람이 다 들었던 형국이다. 그래서 성주라는 것은, 조항이라는 것은 그 집터에 지방용보다도 더 벌전이 크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벗겨주고 신시가정에 신의 가물이로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섰고 근데 한 대 하나씩 걸러서 할머니 때도 신당을 모셨고 너가 어머니 때 형제도 모셨고 너가 아버지 형제 자에도 고모자 이모자 삼촌자가 다 모셔있는 형국이고 너의 형제 일신도 지금 모셔있는 형국인데 아무도 제대로 불리지를 못하고 신당 귀신당을 메고 다 자빠져가지고 연불만 하고 차 앉아있다. 귀신이 오는지 조상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또인가 된장인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앉아있다. 그래 너의 사주팔자에 최시가든 신시명당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 주당살이 뻗치고 측간살이 뻗치고 용궁살이 뻗칠 때마다 너희 신랑이 돌았고 너가 아들이 저래 일신의 권한살에 관제살에 시비다툼살이 들어왔던 것 뿐이다. 그러니 너 같은 경우에는 나를 잘 뽑아서 물어보고 잘 위하고 여태까지 조상들이 무너져 있던 걸 어떻게 하겠느냐. 산소를 네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시가든 신시명당 이렇게 조상을 벌전을 닦아내고 네가 직업으로 벌어서 차차리 위하고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벌을 닦아내는 데 치중을 하란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맑고 깨끗하게 열어줄 것이니 오늘날에 최시가든 신시명당 이만큼 이름 짓고 몫을 지어서 빌어놓고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제가 신을 안 받으면 자식이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겁이 났고 식구들이 신 가지고 저렇게 해도 다 안 되고 네가 원래 받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주에는 받을 신은 아니거든요. 업신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최씨 가정에 시집하는 며느리예요. 신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아들 둘이나 낳았으면 죽음 이직 귀신이지. 그리고 무당들이 점을 볼 때 친정열의 신을 자꾸 가져와서 신씨 때문에 신씨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니는 안 하면 안 된다고 완력과 압력을 많이 주는데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알려주고 그렇지 않다 판단해주고 직접 실어도 보고 그 원인을 밝히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고 아마 아들 둘이 때문에 공덕삼선 잘 닦고 좀 밝고 명랑하게 직업적으로 웃으면서 살아갈 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진 느낌. 그리고 좀 굉장히 촬영하기 전부터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이제 앞으로 또 조금 계속 또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의논 드리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 나가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 생겨서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의 날이었어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